지금 각도는 뭐 충분한 네, 배치입니다, 지금은. 길만 딱 알고 있으면 손쉽게 칠 수 있을 것 같죠, 예. 지금 같은 배치는. 다시 리드를 잡습니다. 하나 카드. 장단장. 근데 저런 길이 안 보이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네, 다음 공 매우 네, 어려워졌습니다. 네. 쉽게 얻은 다음엔 또 어려운 문제로 또 이어지는 거죠. 아, 뒤로 끌었는데, 와, 고난이도의 샷이 득점이 브라보입니다. 네, 됐어요. 이거는 김진아 선수의 과감함. 지금 뭐 팀원들 모두 즐거워야 되나 봐요. 어우, 이건 제가 문제가 아주 어려워졌다고 했는데, 보통 클럽에서 이런 공 선택하고 이제 샷을 하면 뭐 추억의 걸어치기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당구 막 입문할 때저 공이 신기해서 예. 잘 모르면서 막 시도하거든요. 아, 다시 뱅크샷 또한 번인데요. 길 좋죠? 마무리 여기서 돼버리네. 끝내나요? 네. 끝냅니다. 야. 이야, 김가영과 김진아. 이번엔 김진아가 해결해 줬습니다. 네, 김진아 선수 계속 네. 잘해줍니다. 예. 야, 무려 7점을 뽑아내면서 네. 굉장히 빠른 시간에 2세트를 마무리 지어버렸어요. 뱅크샷이 뭐세 개나 들어가면서 예. 네, 원뱅크, 쓰리뱅크 네, 잘 쳤어요. 그렇습니다. 처리하는 거 보면 다 방법을 거의 다 꿰뚫고 있죠. 힘 조절이라든가 뭐 당점 조절이라든가요.